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농업인의 날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166mm, 높이 246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New를 선택하여 New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에 이미의 이름을 입력하고 유닛을 밀리미터스, 위드는 166, 하이트는 246, 컬러 모드를 CMYK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새 도큐멘트 창을 만듭니다. 툴스 패널에서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작업 창을 클릭하여 렉탱귤러 그리드 툴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위드를 160mm, 하이트를 240mm로 설정하고 호리젠탈 디바이더스와 버티컬 디바이더스를 각각 3으로 입력하여 16등분된 격자 도형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격자 도형이 만들어지면 도큐멘트와 정렬하기 위해서 윈도우 얼라인 패널을 열어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선택하고 얼라인 오브젝트에서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각각 클릭하여 작업창의 한 가운데로 정렬합니다. 격자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Ctrl E를 눌러 격자 도형을 잠그고 라인 세그먼트 툴을 클릭하여 대각선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대각선이 모두 그려지면 Ctrl A를 눌러 그려진 대각선을 모두 선택하고 Reflect 툴을 더블 클릭하여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편으로 대각선을 복사합니다. 오브젝트 Unlock All을 선택하여 잠가둔 격자 도형을 풀어주고 Ctrl A를 눌러 전체 그려진 선들을 선택하여 선색을 빨간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자가 모두 완성되면 Ctrl S를 눌러 저장하고 다음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1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그리드로 변경하고 Create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든 후에 이름을 도형으로 변경합니다. 핸드 툴로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작업창에 빈 공간을 보이게 합니다. View, Overprint Preview를 클릭하여 배경색을 흰색으로 바꿔서 작업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llipse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클릭하여 Ellipse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위드를 100mm, 하이트를 100mm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정원을 하나 만듭니다. 이제 원을 3등분하기 위해서 기준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커서를 원의 중앙으로 이동한 다음 Alt Shift를 누른 채 위쪽으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수직선을 하나 그립니다. 직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Rotate 툴을 더블 클릭하여 Rotate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120도로 입력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선을 하나 복사하고 선을 하나 더 복사하기 위해서 Object Transform
Transform Again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Selection 툴로 원과 직선들을 모두 선택하고 Align 패널을 열어서 Align 툴을 Align to Selection으로 선택하고 정렬하기 위해서 Horizontal, Vertical, Center를 각각 클릭하여 원과 선이 정확히 중심에 정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원과 직선이 함께 선택된 상태에서 Pathfinder 패널에서 Pathfinders Divider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를 분리합니다. 오브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언그룹을 눌러 그룹을 해제하고 이제는 원에서 나눠진 조각들을 각각 두 개씩 선택하여 하나씩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ion 툴로 위쪽 두 개의 원만 선택하고 Pathfinder 패널에서 Shape Mode United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조각을 하나의 조각으로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각각 두 개씩 선택하여 Shape Mode United, Shape Mode United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여섯 조각을 세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원의 안쪽에 회전 변형을 적용하여 보겠습니다. Tools 패널에서 Trill Tool을 선택한 후 더블 클릭하여 Trill Tool Options 대화 상자를 열고 Width를 아까 원과 똑같은 크기인 100, Height도 100, Angle은 0, Intensity를 50%, Trill Rate는 마이너스 120도, 디테일은 체크하고 10 정도, Simplify는 해제하도록 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원의 정중앙을 클릭하여 태극 문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클릭하는 정도에 따라 태극 문양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만약 원하지 않는 태극 문양이 나올 경우 Ctrl Z를 눌러 뒤로 되돌리고 다시 한번 원을 정확히 클릭하여 태극 문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lection 툴로 원을 모두 선택한 후 Rotate 툴을 더블 클릭하고 Rotate 대화 상자에서 Angle을 마이너스 30도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디자인 원과 똑같은 회전 모양으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문양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ion 툴로 원의 한 조각만 선택하고 Object, Path, Offset, Path를 선택하여 Offset Path 대화 상자가 열리면 Offset을 마이너스 0.8, Joins는 미터,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간 원을 하나 더 복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조각에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조각들이 모두 복사가 됐으면 선색 툴로 기존의 복사하기 전 선들은 딜리트를 눌러 지워줍니다. 다음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문양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합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면색을 C100, M50, Y0, K0 C0, M90, Y70, K0 마지막은 C0, M70, Y70, K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면색을 적용한 후에 전체 선택하여 선색을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태극 문양이 완성되었습니다. 디자인 원고와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확인한 후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벼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빈 공간으로 작업창을 이동한 후 벼 모양의 잎사귀 부분을 먼저 그리기 위해서
펜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클릭하여 점원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점을 그대로 드래그하여 곡선 모양을 만듭니다. 마지막 점을 한 번 더 클릭하여 뾰족한 곡선을 만든 후 다음 곡선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이어서 만들어 줍니다. 기본적인 곡선 모양이 만들어지면 디자인 온거를 참고로 수정을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그려진 오브젝트를 수정할 때 먼저 Direct Selection Tool을 선택하고 바로 이어서 펜툴을 선택하면 이때 Ctrl을 누르면은 Direct Selection Tool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수정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한 Alt를 누르면 Convert Anchor Tool이 선택이 돼서 이 두 개의 툴들을 번갈아 가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선이 모두 수정이 되면 면색을 C80, M30, Y100, K0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벼 이삭을 만들기 위해서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잎사귀 부분을 확대한 후 벼 잎사귀의 갈라진 부분에 다음과 같이 타원을 하나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외곽을 드래그하여 살짝 기울게 만든 후 면색을 C0, M40, Y80, K0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원을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하고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개의 이상 모양을 복사하고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벼 모양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파일 Save를 눌러 저장하고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청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채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원을 하나 만듭니다. 원의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스케일 대화 상자에서 유니폼에 82로 입력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 더 복사하고 선택 툴로 두 개의 원을 함께 선택하고 Alt Shift를 누른 채 다음과 같이 한 쌍을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진흥청 로고는 두 개의 오브젝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리 하나 복사하여 다음에 작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하나의 원만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두 개를 함께 선택하고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오브젝트 호리젠탈 라이트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오른쪽으로 정렬하고 안쪽에 작은 원만 선택한 후 Alt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편에도 하나 복사합니다. 이때 작은 원과
끈의 왼쪽 점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합니다. 뷰 스마트 가이드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깥쪽에 큰 원만 선택하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이번에는 유니폼에 33을 입력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안쪽으로 축소 복사합니다. 중앙에 위치할 작은 원을 정렬하기 위해서 안내선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룰러스, 쇼 룰러스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자를 보이게 하고 자에서 그대로 드래그하여 안내선을 하나 원의 중앙에 정확히 만듭니다. 셀렉션 툴로 작은 원만 선택한 후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작은 원의 오른쪽과 안내선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합니다. 작은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쉬프트 알트를 누른 채 이번에는 작은 원을 오른쪽으로 복사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선과 왼쪽 점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합니다. 셀렉션 툴로 중앙에 위치한 작은 원 두 개만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로테이트 대화 상자에서 마이너스 36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회전합니다. 이제 안내선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선택하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뷰, 룰러스, 하이드 룰러스를 선택하여 보이지 않도록 해도 됩니다. 가장 큰 원과 오른쪽으로 정렬된 원만 두 개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임 모드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하여 큰 원에서 안쪽 원을 오려냅니다. 이때 효과가 보이지 않으므로 면색을 잠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면이 있는 곳에만 색이 표시되기 때문에 안쪽이 비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려내기 한 아래쪽 부분을 지우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위치한 점 두 개만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이때 이 두 점은 아직 연결되지 않았으므로 펜 툴을 선택하고 선에 가져간 후 클릭하여 선을 이어줍니다. 다음으로 왼쪽으로 정렬된 중간 크기의 원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아래쪽 부분이므로 나머지 위쪽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삭제할 영역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을 해제한 후 다시 펜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은 모양의 오브젝트를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가장 큰 원과 방금 그린 영역 표시용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임 모드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아래쪽 부분만 남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방금 수정한 원과 뾰족한 모양의 원을 함께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임 모드 유나이티드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이제 합친 영역에서 작은 원 영역을 삭제하기 위해서 작은 원만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어렌지 브링 투 프론트를 선택하여 작은 원이 마지막에 작업한 영역보다 더 위쪽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작은 원과 큰 원을 함께 선택한 후 쉐임 모드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빼주고 이번에는 모두 선택하여 쉐임 모드 유나이티드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태극 문양이 나오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복사해 두었던 원을 이용하여 나머지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두 개를 함께 선택한 후 얼라인 패널에서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아래쪽으로 정렬합니다.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임 모드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하여 안쪽을 지워주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번에는 드래그하여 이쪽에 있는 선만 선택한 후 딜리트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지워줍니다. 펜 툴로 선을 이어주고
면색을 C0, M100, Y8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를 합치고 나머지 하나의 면색은 C100, M70, Y20, K40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짙은 파랑색으로 만듭니다. 역시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농촌진흥청 로고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깃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깃발 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긴 직사각형 모양을 만듭니다. 화면을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 다음과 같이 확대하고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총두 개를 복사합니다. 각각 두께를 살짝씩만 수정하여 다르게 한후 왼쪽부터 면색을 C50, M70, Y70, K30, 중간은 C60, M80, Y80, K40, 마지막은 C50, M60, Y60, K0으로 설정합니다. 이번에는 위쪽 지지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지지대는 렉탱글 툴을 이용해 만들어도 되고, 다음같이 세 개를 모두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복사하고, 외곽에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회전한 후, 크기를 조절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깃발 지지대의 머리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둥근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이때 드래그한 채 마우스 버튼을 떼지 않고 키보드의 상하 방향키를 누르면 둥근 정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입력하여 다음과 같이 둥근 직사각형을 만든 후 우선은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총두 개를 복사한 후에 세 개를 모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디바이드를 클릭하여 모두 분리해 준후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가장 첫 번째 그린 둥근 직사각형의 바깥쪽 부분을 선택하여 딜리트를 두번 눌러 삭제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각 도형의 영역을 선택하여 왼쪽부터 면색을 C50, M70, Y70, K30 두 번째 영역은 C60, M80, Y80, K40 마지막은 C40, M50, Y50, K10. 전체 선택하여 선색을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지지대의 머리 부분에 다음과 같이 타원을 하나 그리고 선택 툴로 조절점을 살짝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맞게 배치한 후에 면색을 C30, M40, Y40, K0. 선색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지지대의 머리 부분과 가로 지지대를 연결하는 선을 그리기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지지대의 끝에서부터 머리 부분까지 선을 하나 그립니다. 선의 두께를 어느 정도 적당히 두껍게 설정한 후에 선색을 C60, M80, Y80, K40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선으로 이루어진 오브젝트를 면 오브젝트로 바꿉니다. 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리플렉트 대화 상자를 열고 버티컬 카피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 방향으로 복사한 후에 셀렉션 툴로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연결선을 함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어렌지 샌드 투 백을 선택하여 지지대보다 뒤쪽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지지대의 머리 위쪽에 위치한 장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타원을 하나 그린 후 타원을 2등분하기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원의 중앙을 Alt Shift 툴을 누른 채 다음과 같이 수직으로 드래그하여 수직선을 하나 만듭니다. 셀렉션 툴로 선과 원을 함께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패스파인더스 디바이드를 선택하여 두 개로 분리한 후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왼쪽부터 면색을 C50, M70, Y70, K30. 두 번째는 C50, M60, Y70, K20으로 설정합니다. 선색은 둘다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원을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을 클릭한 채 Alt를 누르고 가장 아래쪽 점을 정확히 클릭하여 로테이트 대화 상자를 엽니다. 대화 상자에서 앵글을 8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아래 점을 중심으로 8도 돌아가게 회전하게 복사합니다. 복사된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의 아래쪽 방향키를 두세 번 정도 눌러 다음과 같이 아래쪽에 배치하고 같은 방법으로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로테이트 대화 상자에서 8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 더 복사합니다. 셀렉션 툴로 위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마지막에 복사된 원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어렌지 샌드 투 백을 선택하여 가장 뒤쪽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복사된 원들만 선택한 후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리플렉트 대화 상자에서 버티컬로 설정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반대편으로 복사하고 셀렉션 툴로 쉬프트를 누른 채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대칭이 되게 만듭니다. 셀렉션 툴로 장식 모양을 모두 선택하고 위쪽에 다음과 같이 배치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어렌지 샌드 투 백을 선택하여 장식 모양이 뒤쪽으로 다음과 같이 배치되게 합니다. 다음으로 깃발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 화면을 조금 축소한 후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깃발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디언트 2를 더블 클릭하여 그래디언트 패널을 열고 타입은 리니어, 앵글은 0. 왼쪽 슬라이더를 더블 클릭하여 색상을 CMYK로 설정하고 C0, MO, Y15, K0. 반대편 슬라이더를 더블 클릭하여 역시 CMYK로 설정하고 C0, MO, YO, K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깃발에 그레디션 색상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깃발 윗부분에 여러 가지 색상의 줄무늬를 넣기 위해서 브러쉬 설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시스 패널을 열고 브러쉬 메뉴에서 오픈 브러쉬 라이브러리 아티스틱 촉 차콜 펜슬을 선택하여 패널 메뉴가 뜨면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모든 선택을 해제한 후에 적당한 브러쉬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툴스 패널에서 페인트 브러쉬 툴을 선택한 후 깃발의 위쪽을 드래그하여 선을 하나 그립니다. 우선 셀렉션 툴로 그려진 선을 선택하고 선색을 C60, M50, Y10, K0으로 설정하여 선이 적당히 그려졌는지 확인합니다. 선의 두께를 적당히 설정하여 디자인 원고와 비슷한 두께로 설정하고 나머지 선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그려진 선들의 색을 각각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색은 디자인 원고를 참고로 합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셀렉션 툴로 정렬을 하여 배치하겠습니다. 배치가 끝나면 셀렉션 툴로 그려진 선들만 모두 함께 선택한 후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면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깃발 바깥쪽에 삐져나온 선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렉탱글 툴로 깃발 모양에 맞춰 다음과 같이 사각 영역을 하나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방금 그린 사각형과 선들을 함께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사각형의 영역에만 선들이 보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깃발 아래 부분에 원 무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Shift 툴을 누른 채 다음과 같이 적당한 크기로 원을 하나 그린 후 면색은 없음 선색을 C30, M10, Y80, K0으로 설정합니다. 원의 두께를 적당히 설정하여 적당한 두께가 나오도록 한후 셀렉션 툴로 Alt Shift를 누른 채 다음과 같이 끝점끼리 만날 수 있도록 하나 복사한 후에 Ctrl D를 두번 눌러 총두 개를 더 복사하여 원의 개수가 총네 개가 되도록 합니다. 셀렉션 툴로 원 4개를 함께 선택하고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면 오브젝트로 변환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입 모드 유나이티드를 선택하여 모든 영역을 하나로 합칩니다. 셀렉션 툴로 깃발의 아래 부분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발의 아래 부분에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역시 렉탱글 툴로 다음과 같이 영역을 설정한 후에 셀렉션 툴로 같이 선택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깃발의 아래쪽에만 원들이 보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깃발 옆에 붙어 있는 장식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의 빈 공간을 클릭하여 폴리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사이드를 3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삼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삼각형의 크기를 살짝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의 외곽을 쉬프트 툴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90도로 회전하여 삼각형의 모양이 왼쪽을 바라볼 수 있게 하도록 하고 다시 크기 조절점을 살짝 드래그하여 납작한 모양의 삼각형을 만듭니다. 면색을 C60, M80, Y80, K40으로 설정한 후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이제는 셀렉션 툴로 배치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를 누른 채 하나 복사하고 컨트롤 D를 여러 번 눌러 다음과 같이 여러 개를 복사한 후에 셀렉션 툴로 복사된 모든 삼각형을 선택한 후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버티컬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반대편으로 하나 복사한 후 셀렉션 툴로 반대편에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깃발에 들어갈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컬 타입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의 외곽을 한번 클릭하여 농자 천하지 대본을 입력합니다. 셀렉션 툴로 선택한 후 면색을 C60, M80, Y80, K40으로 설정하고 폰트와 자간 등을 적절히 설정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틀컷 타입 툴로 이번에는 농만 입력합니다. 바로 이어서 키보드의 한자 키를 입력하여 한자로 변환한 후에 다음과 같이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농자 천하지 대본을 입력해 보도록 합니다. 모든 입력이 끝나면 상단에 스트로크를 적당히 설정하여 폰트 두께를 설정합니다. 면색을 C40, M40, Y50, K0. 선색 역시 C40, M40, Y50, K0으로 똑같이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입력된 글자를 함께 선택한 후 타입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스를 선택하여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이제 깃발 오브젝트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셀렉션 툴로 모두 함께 선택하고 컨트롤 G를 눌러 그룹 오브젝트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만든 깃발 모양과 같은 지지대를 먼저 만듭니다. 렉탱글 툴을 이용하여 새로 만들어도 되고 기존에 있는 기지대를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지대를 이용하여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길이를 조정하고 역시 가로도 길이를 조정하여 적당한 크기로 하수허비가 들어갈 지지대를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다음으로 지지대 위쪽에 얼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적당한 크기로 원을 하나 그리고 면색을 C0, M20, Y2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눈을 만들기 위해서 원에다가 일립스 툴로 작은 크기의 정원을 하나 그린 후 면색을 C60, M80, Y10, K50으로 입력합니다. 역시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른 채 복사하여 두 개를 적당히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입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입모양을 그린 후 면색을 없음, 선색을 똑같이 C60, M80, Y10, K50으로 설정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를 적당히 설정한 후 캡을 라운드 캡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끝모양이 둥그스럽게 나오도록 합니다. 입모양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면 오브젝트로 변환하고 다음 오브젝트를 그립니다. 다음으로 모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모자의 모양을 그려봅니다. 모자 모양을 적당히 그린 후 셀렉션 툴로 면색을 C30, M10, Y80, K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모자의 장식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펜 툴을 선택하여 장식 모양을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세 개의 장식 모양과 모자를 함께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패스파인더 디바이드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분리한 후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바깥으로 삐져나온 부분은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장식 영역만 선택한 후 면색을 C40, M20, Y85, K0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장식도 똑같은 색으로 설정합니다. 나머지 장식 부분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아비 옷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로 지지대의 크기에 맞춰 옷 모양을 그립니다.
다음과 같이 옷을 적당히 그린 후 그래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그래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은 리니어, 앵글은 0, 왼쪽 슬라이더의 색상은 C0, M5, Y15, K0. 오른쪽은 C0, MO, YO, K0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옷걸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옷걸음을 그려봅니다. 연색을 C40, M40, Y50, K0으로 설정한 후 그래디언션이 아니라 단색으로 설정합니다.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고 수정하여 모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옷 걸음을 만든 후 이번에는 옷 아래쪽에 옷 안쪽 모양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펜툴로 그려보겠습니다. 연색을 C40, M40, Y50, K0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어렌지, 샌드 투 백을 선택하여 옷보다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매 안쪽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이제 옷의 헝겊으로 덧댄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펜 툴로 모양을 역시 그립니다. 모양을 적당히 그린 후 셀렉션 툴로 방금 그린 오브젝트와 옷을 함께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패스파인더 디바이드를 선택하여 분리해 준후 Direct Selection 툴로 나머지 필요없는 부분들은 Delete를 두번 눌러 삭제합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헝겊의 기운 부분만 선택한 후 면색을 C10, M10, Y90, K0으로 설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위쪽에도 똑같이 헝겊으로 덧댄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위쪽의 면색은 C30, M10, Y80, K0으로 설정합니다. 옷걸음이 뒤쪽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Arrange, Bring to Front로 선택하여 앞쪽에 배치되도록 합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전체 선택하여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패턴 문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에 빈 공간에 다음과 같이 텀 모양을 하나 그립니다. 뷰 오버 프린트 프리를 선택하여 배경을 약간 짙은 회색으로 만든 후뷰 룰러스 쇼 룰러스를 선택하여 눈금자를 보이게 합니다. 눈금자에서 안내선을 다음과 같이 하나 만들고
셀렉션 툴로 타원을 선택한 후에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안내선의 아래쪽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여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60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원을 하나 더 복사합니다. 컨트롤 D를 여러 번 눌러 다음과 같이 꽃잎 모양이 되도록 배치합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이제는 안내선을 지워도 됩니다. 전체 선택하여 Alt를 누른 채 다음과 같이 대각선 방향으로 하나 복사한 후 전체 선택하여 면색을 C0, M0, Y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모든 일러스트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Ctrl S를 눌러 저장하고 다음 포토샵 작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